합격했던데? 합격이요? 연기 천재 참 많다.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B 소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. 좀 더 허리 비틀고 누구세요? 아, 저 최민석 씨. 나 여기 아마 들어온 데 아니야. 저 최민석 씨 매니저인데요. 좀 더 좀 더 오케이. 자, 이제 풀자 갑니다. 좀 더 신나게. 갓. 김현석 씨. 아, 그렇게 힘든 티를 내면 어떡해요? 아, 예. 죄송합니다. 물 마시고 다시 갑시다. 아, 예. 예, 죄송합니다. 아저씨! 아저씨, 여기야, 여기! 어이, 야. 아니, 너, 어떻게 된 거야? 그건 이따 얘기하고요. 우선 이것부터 마셔요. 어, 땡겨. 땡겨, 땡겨. 숨도 고르고요. 김윤석 씨, 물 마셨어요? 아, 예, 예, 준비됐습니다. 다시 차례요. 아자아자, 화이팅! 화이팅! 자, 다시 들어갑니다. 레디, 큐! 합격! 야, 이 자식아, 축하한다, 축하해! 야. 고마워요, 아저씨. 고마, 내가 뭘 했냐. 이번엔 왠지 될 것 같더라니까. 이거라도 돼서 다행이에요. 야, 성재야. 우리 둘 다 데뷔하는 거니까, 이제 집에다 짜잔! 하고 다 얘기해도 되겠다. 날 어찌 마누라한테 들켰어? 우리 집은 아직 안 돼요. 아, 왜? 아, 눈치, 아직 그 집에서 눈치 보냐? 그게 좀 복잡해요. 요즘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. 23살짜리 입에서 59살짜리 대사가 나오냐? 사람 때문에 웃었다가 사람 때문에 울었다가 사람 때문에 아프고 괴롭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사람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은희사 때문에 그러냐? 그분 포함해서요. 야, 우리 저 호프 한잔 할래? 아이씨, 맥 좀 배나와서 안 되지 참. 너 소주도 마시지? 집에 들어가 봐야 돼요. 아저씨 촬영 응원도 할 겸 잠깐 들른 거예요. 그래, 그럼 들어가자. 나도 지금 마누라하고 전쟁 중이라 마지막이 전투치료야 돼.